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SG 골프덤의 7 챔피언십. 포항팀과 인천팀의 6차전 4강 1경기가 아름다운 CC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승부인 상황인데요. 이어서 7번 홀로 가보겠습니다. 7번 홀 뽑기 결과 싱글 매치로 진행됩니다. 김은영 프로와 박시은 프로가 맞붙습니다. 7번 홀은 335m로 플레이가 되는 파4 홀입니다. 긴 구역에 올라서면 패가 좀 좁아 보일 수 있지만 우측 공간이 넉넉하게 있는 홀이죠. 전장이 짧지만 그린의 난도가 굉장히 있는 홀입니다. 오늘 핀의 위치는 중간 마운드를 넘어서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포항팀의 김은영 프로 티샷 준비 중입니다. 샷! 네. 모자 밑에 이 밝은 미소. 보나마나 뻔한 굿샷. 아무래도 지금 무승부인 상황이고 7번 홀이니까 이 홀에서 좀 승부를 내고 싶다. 그래서 좀 수월하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싱글 매치이기 때문에 네. 깨지도록 네. 쳤습니다. 아, 그렇죠. 저 세이 쳐볼게요. 네. 자, 인천팀의 박시은 프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거리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강하게 눌렀어요? 네. 자. 박시은 프로도 완벽하게 페어리를 지킵니다. 와, 비슷한 거리에 있네요, 정말. 다 있어! 네, 감사합니다. 굿샷, 굿샷. 조금만 세게 쳤으면 만 원이요. 자, 김영 프로의 스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때 완벽한 코일링, 피니시까지 안정적인 밸런스로 좋은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박시은 프로의 스윙은 김은영 프로와 약간 대조적인데요. 백스윙, 다운스윙 전환인데 지면을 강하게 차는 동작이 인상적인 박시은 프로의 티샷이었습니다. 위원님, 저렇게 프로들처럼 유연하게 또 왼팔 쭉 펴서 백스윙하는 또 꿀팁이 있을까요, 방법이? 백스윙 때 왼팔이 펴지면 좋죠. 네. 그런데 이걸 왼팔의 힘으로 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왼팔인데 왼팔의 힘으로 펴지, 그럼 오른팔의 힘으로 펴? 그럼요. 알려드릴게요. 스윙 중에 왼팔은 거들 뿐, 왼팔은 거들 뿐입니다. 백스윙 때 왼팔을 핀다고 왼팔의 힘을 쭉 빡 피는 게 아니고요. 오른팔이 몸에서 멀어지면 이 왼팔은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른팔의 공간이 좁아지면 왼팔도 접히겠죠.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이 몸에서 멀어지면 왼팔은 자연스럽게 펴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고 연습을 해볼 건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책을 이렇게 돌돌 말았어요. 오. 이런 책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오른팔이 끼고. 아, 구부릴 수 없도록요? 오른팔이 접히지 않으면 왼팔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백스윙의 넓은 아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나 씨 한번 나와보세요. 네. 자, 이나 씨가 이걸 오른팔에 끼고요. 네. 자, 이 상태로 이걸 좀 넓게 만들었네. 제 사이즈로 만들었고. 자, 이렇게 천천히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 백스윙. 네. 오른팔이 접히지 않으니까 왼팔이 어떻게 돼요? 쭉 늘어나요. 쭉 늘어나죠. 그리고 네. 이 위치에서 보면 손과 몸의 이 간격, 이 아크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스윙 때 왼팔을 펴게 하는 건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팔이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왼팔이 펴지면서 넓은 아크의 이쁜 백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크게 칠까요? 땅 맞게 치면 더 좋고. 땅 맞게 쳐볼까요? 아빠랑. 그렇죠, 땅 맞게 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골프고. 맞아요. 지금 같은 선상에서 세컨샷을 준비 중인데 박시은 프로가 먼저 세컨을 준비합니다. 자, 7번, 8번. 지금 7번에서 8번 아이언으로 클럽을 바꿔들었는데요. 네. 넣을게. 지금 컨택이 두꺼웠어요. 네. 아, 저
저기는 벙커입니다. 아, 그 마지막에 그 클럽 선택이 아 이런 화를 불러오네요. 네, 뒷땅 났어. 괜찮아, 괜찮아. 많이 짧은데. 엣지, 아, 엣지 있는 것 같아, 엣지. 자, 이번에는 포항팀의 김은영 프로 세컨샷입니다. 찬스죠, 포항팀에. 네. 자, 7번 아이언 선택했고요. 와. 오는 온인데. 네, 그린에 올라오긴 했지만 마운드에 약간 미치지 못했네요. 네,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6차전 4강 제1경기 7번 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양팀 무승부 상황이죠. 자, 인천팀의 박시은 프로 세 번째 샷. 벙커에서 준비 중입니다. 네, 라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이 7번 홀의 핀 위치가 다소 까다롭거든요. 마운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한 캐리.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캐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했어? 오. 아, 저 마운드를 올라오지 못하면. 12도로 편하게 칠걸. 매너가 골퍼를 만들죠? 박시은 프로 좀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저렇게 깔끔하게 벙커 정리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김은영 프로의 버디 팟. 마운드는 일단 올라왔고요. 아. 나이스. 좀 어려운 라인이었죠. 중간 마운드가 있고 그러니까 오르막이 마운드를 이겨내야 되는데 또 마운드를 지나가면 홀 쪽으로 내리막. 아, 스피드 컨트롤. 어렵습니다. 오늘 피네치가 너무 어렵네요. 자, 박시은 프로 파퍼십니다. 아, 홀 뒤쪽에 내리막을 의식했죠. 잘했어, 잘했어. 그래, 어렵네요, 참. 네, 이 7번 홀이 전체적인 전장은 짧지만 그린의 난도가 굉장히 높은 홀이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은영 프로의 파퍼시죠. 넣으면 원업 앞서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아, 야속합니다. 네, 컨시드 받고 보기로 마무리하는 포항팀입니다. 아, 꼭 고칠 건데. 아니요. 아, 김은영 프로의 얼굴에서도 굉장히 큰 아쉬움을 느낄 수 있네요. 자, 인천팀 박시은 프로의 보기 팟. 까지 내리막 경사고요. 포항팀의 김은영 프로가 컨시드 보기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퍼 꼭 성공시켜야지 이 팽팽한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홀을 맞고 나와요. 네, 이렇게 되면서 한 홀 내어주게 됐습니다. 포항팀의 원홀입니다. 8번의 복귀 결과 싱글 매치로 진행됩니다. 김은영 프로와 송나길 선수가 맞붙습니다. 8번 홀은 431m로 플레이가 되는 좌도그레 파5 홀입니다. 페어웨이 우측에 있는 벙커 때문에 티샷이 약간 왼쪽으로 당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홀이죠. 장타자들에겐 투혼 공격이 가능한 홀이긴 하지만 그린 앞쪽에 벙커들이 길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3온 공략이 요구되는 홀입니다. 네, 포항팀의 김은영 프로 티샷입니다. 굿샷! 네, 좋습니다. 지금 인천팀에서 포항팀으로 역전의 상황인데 또 뽑기 결과 8번 홀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항 쪽에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럼요.
전체적으로 경기 후반으로 오면서 꼽기의 운까지 포항팀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80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인천팀 송나글 선수의 티샷입니다. 샷! 네, 잘 보내놨고요. 나이스. 어떻게 딱 공을 올려 타냐. 네, 성나길 선수의 스윙 꽤나 독특한데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준비하는 동작이 인상적입니다. 백스윙 탑 포지션에서도 계속해서 왼발을 딛고 있는 동작이 좀 눈여겨볼 만하죠. 네. 70m 치고요? 아니면 왼쪽 페어웨이 쪽으로 가셔야 돼요? 벙커에서부터 얼마 남아요? 오른쪽 벙커에서 한 80, 85. 85요? 딱 앞에서 그러면 아이언을 끊어봐야겠다. 아, 김은영 프로 똑똑합니다. 네. 굉장히 전략이 좋은데요. 인천팀의 송나규 선수 세컨샷입니다. 아이고. 아, 두꺼웠어요. 네. 다행이다. 괜찮아요. 나이가 너무 야, 어려우셨죠? 아니, 아니. 공을 너무 안 보네. 그렇죠. 공도 안 보시고. 네, 또 나이가 너무 좋지 못했거든요. 발보다 네. 오르막. 아, 좀 쉽지 않은 샷이었던 성남을 선수였습니다. 네, 포항팀의 김은영 프로의 세컨샷. 샷! 컨택도 좋았고요. 네. 전략적인 아이언 선택. 좀 굉장히 차분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김민영 프로입니다. 원하는 대로. 네. 또 포항포항 화이팅 해볼까요? 포항포항 화이팅! 다시. 포항포항 화이팅! 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제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제스처도 많아졌네요. 네, 기분 굉장히 좋아 보이는 포항팀입니다. 자, 인천팀 송나길 선수 세 번째 샷입니다. 이 세 네. 번째 샷의 결과는 바람의 영향도 분명히 네. 있었지만 세 번째 샷을 치는 그 위치보다 그린이 좀 높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스핀이 발생하지 않죠. 그린 뒤쪽으로 크게 튄 성나글 선수의 세 번째 샷이었습니다. 와, 크다. 조금 크...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맞죠? 원래 이리 치는 건데. 너무... 안 될까 봐. 아, 잘, 너무 잘 치셨어요. 포항팀의 김은영 프로 세 번째 샷입니다. 굿샷! 이 샷의 결과가 조금 짧긴 했지만 네. 좋습니다. 딱 좋죠? 예. 붙었을까요? 붙었어, 붙었어. 버디 찬스. 버디 찬스이긴 한데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초반에는 포항팀이 조금 실수가 많았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 무승부로 왔고 지금 이제 후반에 와서는 한 홀을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두 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뭔가 이 기세를 확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아, 그럼요. 저희서 스트라치는 데까지 수단이에요? 딱 거기서 딱 거기서 또 이제 스피드 줄어서 저기서 또 끄덕거려요. 네, 어렵지만 아직 장갑을 벗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지금 박신 프로의 제스처를 가서도 알겠지만 정말 어려운 위치입니다. 네. 화이팅. 네. 홀까지는 20m. 계속 내리막 경사인데요. 네. 잘 쳤다. 됐다. 치기만 해도 잘 쳤어요. 스피드 좋습니다. 아이고 그만 서라. 오, 잘 치셨어요. 와, 저희 치에서 이 정도면 굉장한 퍼팅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좀 더 많이 쓰면 되지? 좀 더 봤으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꼴찌죠. 충분히 잘했습니다. 들어간 거 다음으로 작은 퍼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까의 미소가 사라졌죠. 네, 온 적 있습니다. 포항팀의 김은영 프로 버디 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나글 선수의 그 버디 퍼팅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김문영 프로 마음을 좀 놓고 있었을 거거든요. 자,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막입니다. 나이스 풋! 스타일이 좋아 보이는데요? 스타일이! 아쉽습니다. 김문영 프로도 굉장히 퍼팅을 잘했네요. 오케이 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8호 마무리하는 포항팀입니다. 진짜 아까워요. 자, 이제 인천팀의 송나글 선수 핫퍼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서의 버디펏을 잘 해냈고요. 이걸 꼭 넣어야지. 다음 홀로 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와. 와, 이거를 넣네요. 대박. 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금 송나글 선수 우승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죠. 아, 김은영 프로의 이 퍼트도 정말 잘한 퍼트였죠. 9번 홀은 퍼선 매치로 진행됩니다. 김은영 프로와 박시은 프로가 티샷을 합니다. 9번 홀은 359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핸디캡 1번 홀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 홀이죠. 그린의 언듈레이션이 굉장히 까다로운 홀입니다. 오늘 핀의 위치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린 중앙 약간 왼쪽에 떨궈야지 경사를 따라서 홀 쪽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그린이죠. 포항팀의 김은영 프로 티샷입니다. 샷! 샷! 티샷 정말 흔들림 없이 잘 해내고 있는 김은영 프로네요.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가운데 갔습니다. 샷! 가운데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굿샷을 하잖아. 기본이 기본. 가운데로 가는 건 기본이죠. 아니 그래도 굿샷은 외칠 수 있죠. 자, 인천팀 박시은 프로. 오. 굉장히 강하게 티샷을 했는데 아 이게 오른쪽 펑커네요. 네, 지금 인천팀 원 다운인 상황인데 펑커예요? 펑커다. 펑커 빠졌다. 펑커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박시은 프로의 스윙, 백스윙 굉장히 간결하지만 지면을 타는 동작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9번을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 약간의 싱크가 맞지 않으면서 페이스가 열려 우측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단점이 탄도를 못 띄운다는 단점인데. 아, 탄도를 못 띄우는 못 넘어가는 정도의 턱 높인가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또 송나글 선수의 탄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저 벙커 쪽이 좀 불안하다면 다른 클럽을 선택하고 탈출하는 걸 목표로 둬야 될 것 같은데요. 155. 55. 아빠가 150 정도 나오죠. 155. 네, 송나글 선수 5번 아이언을 선택했습니다. 아, 저 턱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퍼선 매치이기 때문에 박시은 프로의 세 번째 할 좀 편안한 위치에서 맡기면 어떨까요? 오, 이거 보세요. 역시 낮은 탄도 저 벙커터에 걸릴 수 있거든요. 아, 네. 괜찮으세요? 아, 그래서 또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아, 박시은 프로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아, 나한테 맡겨주지. 아, 이런 네. 속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포항팀 김필트 선수 세컨샷입니다. 잘 떨어졌는데 보세요. 이 9번 홀의 그린의 경사가 이렇게 심합니다. 와. 꼭. 오! 붙었어요. 굿샷! 감사합니다. 주특기 한 번. 포항팀은 이 마지막 홀의 전략을 잘 짰죠. 김명 프로가 티샷 하고요. 장점인 김필찬 선수의 장점인 아이언샷. 자, 박시은 프로의 세 번째 샷. 아, 얼마 뒤 한숨을 내뱉었는데. 아,
왼쪽입니다. 네. 잘했어. 자, 공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날은 안 돼. 그러니까 상대가 잘 친 거는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잘 치시긴 했는데 제가 너무 못했어.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성나결 선수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화가 잔뜩 난 박시영 프로를 도닥거리군요. 네, 인천팀의 성나결 선수 네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지? 잘 치셨는데요? 잘 떨어졌는데요. 네. 잘 떨어졌는데요. 스탑. 아, 홀을 지나칩니다. 잘 치셨어. 이 9번홀의 그린이 그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 심한 내리막 경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떨어진 위치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아, 경사를 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뒷땅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포항팀의 세 번째 샷 김은영 프로가 준비 중인데요. 저기도.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막 경사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오케이. 아~ 잘 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항팀이 컨시도 받고 8호 마무리했습니다.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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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네. 네, 포항팀이 9홀 승부 끝에 투업으로 승리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박대성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3번홀에서 박시영 프로의 3퍼스로 3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찬스를 놓친 것. 거기서부터 흐름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다음 홀 4번홀에서 김필재 선수의 놀라운 버디퍼스로 흐름이 바뀌면서 포항팀이 결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6차전 4강 2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박대성, 진행에는 정인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습니다. 진짜 와, 초반만 해도 사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 뭔가 기분이 많이 좀 아쉽겠어요. 아, 좀 울컥하기도 하고 도움이 못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파트너님한테. 네. 그리고 시합보다 더 긴장돼서 너무 놀랐어요. 네, 시합보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뭐가 가장 긴장이 됐어요? 양옆에 카메라 있는 게 아, 제일 긴장됐어요. 아쉬움 그는 뭐 졌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데 네. 공 친 거에 대한 거는 아쉬운 게 없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평소 실력이 다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분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 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음 기회가 있다면 꼭 출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뭐 아드님한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면 아이, 가족에게? 아들도 뭐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그 TV 나온다는 말을 해가지고 진짜로 TV 나왔으니까 뭐 잘하고 성적도 좋았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나왔으니까.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더 매치 출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포항팀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경기 초반에는 호흡이 좀 맞지 않았었는데 이기게 된 원동력 어떤 홀이 승부처였어요? 저희는 4번 홀에서 이제 제가 세컨샷에서 190m 정도의 되게 긴 그 거리가 남았었는데 이렇게 파운을 시켜서 버디를 해주셔서 거기서 되게 좀 힘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좀 마음도 되게 편안해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년 결승전을 치러야 될 텐데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씩 해주시죠.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이제 자신감을 받고 시원시원하게 슬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도 있어갖고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단단히 마음 먹고 하루 일찍 와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김미영 프로도. 네, 저는 그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같이 팀원의 그 호흡도 중요하고 그날의 또 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날의 저희 컨디션과 그냥 운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포항팀의 구호 있잖아요. 구호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화이팅! 화이팅!